언니, 저 남편이 차를 너무 자주 바꾸려고 하는데, 나 진짜 공감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이시여, 간세운 보살, 아멘. 베리 감사. 이거 진짜, 유림님, 이거 나도 요즘에 같은 고민이에요. 진짜 같은 고민에 빠져있어요. 아기새가 있잖아요. 요즘에 SUV 차량에 꼽혀갖고,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저 뒤에서 유튜브를 계속 봐요. 뭐차 소개하시는 분인데, 언제 한 번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랜드로버 살래, 사야 되겠다. 야, 내가 한번 이게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렌지로버 차를 살려고 하는데, 렌지로버 어때요? 내가 물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방송하면서 그랬더니, 잔고장이 많아요, 언니. 그거 에이스가 안 되고 온다고 난리 났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잔고장이 많다카고 별로 안 좋다카던데 그거 안한게 나아. 말내말안 들어요. 그건 이제 나는 이제 여자고 차에 대해서 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니가 뭘 아냐라고. 야, 내가 방송에서 물어봤는데 진짜 그거 아니라 카더라. 방송 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그 랜드로버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렌즈로버 안쓸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는 내가 말할 때는 씨발 무슨 듣지도 않더만은 잘 리뷰하는 사람이 또 하니까 듣네 이러면서. 요즘에 진짜 이분 유튜브를 귀에 꼽아놓고 맨날 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보잖아요. 몰래 또 보다 보면은 포르쉐 SUV가 있어요. 포르쉐 중에 또 SUV 차량이 있는데 까이엔. 까이엔인가 그래. 너무 이뻐. 그래, 그 차량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니 뭐하노? 이랬더니 야, 니 헛바람 들지 마라. 지금 차 쌩쌩쌩 잘 나가는데 굳이 차를 왜 바꾸려는데. 니옷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지? 난 가방 안 좋아하는데. 이랬더니 니 액세서리 좋아하잖아 이러는 거야. 액세서리 좋아하지. 난 액세서리 안 사잖아 이러는 거야. 남자는 원래 차에 꼽히는 거야. 야, 지금 차가 있는데 차를 이거 산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이랬더니 이거 1년 있으면은 1년 있다가 팔고 그러면은 저거 사면 되겠네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득을 어떻게 시켰냐면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한 1년 정도 더 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카이엔인가 카이엔을 바꾸면서 이 차를 팔자. 차를 두 대를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갖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이 남자들은 이제 차 이거 바꾸는 거에 꼽히니까 말이 안 통해요. 괜히 싸움만 되고.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늘려주는 게 좋아요. 설득을 시키는 거죠. 지금 내가 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냐. 나도 그차 까이엔 너무 타고 싶다. SUV 나도 차량 너무 관심 있고 너무너무 타고 싶으니까 지금 말고 한 1년 있다가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1년 있다가 이거를 팔면서 이걸로 바꾸자. 어때? 이랬더니 좋다 좋다 좋다는 거야. 또 1년 뒤에 또 설득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차에 꼽히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은 싸움 만나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남자들은 되게 그 옛날에 실험한 게 있거든요. 시간대나 기간을 정해주면 그걸 지킨대요. 몇 그래서 시까지 이거는 나가야 되는 내가 진짜 살면서 고난이도로 내가 이제 많이 사줘봤잖아요, 남자.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사준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울음을 뚝 거쳐요. 사준다 하고 언제 사줄게, 언제까지만 이거를 타자 이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넘어가요. 정말 좋은 방법 넘어가요. 같아요. 평상시 진짜 멀쩡하고 매너 좋고 어른한테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난폭까지는 아니지만 좀 빠르게 밟으면서 달리고 약오르는 차한테 보복 운전 비슷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날것 같고 무서워서 어떻게 말해야 서로 감정. 이것도 사연이 나랑 또 비슷하네요. 아기새가 운전할 때 있잖아요. 약간 남성석이 좀 빨리 밟는 편이에요. 그 아기새는 약간 보복 뭐 싸움 이런 건 아닌데 좀 많이 밟으려고 하는 느낌이라서 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야, 니는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밟냐면서 내려! 내가 운전할게. 막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얘 아기새야, 너 지금 카 레이스하러 왔니? 이래요. 아니 왜? 이러잖아요. 나 지금 이제 우리 집도 있고 저 혼자 타고 그 가게도 있고 지금 이렇게 뭐 누구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남들이 조금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밟다가 예를 들어서 저 차량 박으면은 예를 들어서 니는 니 살라고 이렇게 꺾겠지? 그럼 나는 내가 그럼 보도세계 타고 있을까? 나 죽으란 얘기네? 그럼 나 죽어.
그렇게 튄다고? 나 그럼 네 지금 내 죽으라고 바른 거야? 이러면 아닌데 그런 거. 그러면 살살 밟아야지.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기가 사고 나면 자기 이렇게 당기게 마련인데 네가 내 살라고 이렇게 당기진 않을 거 아니니 맞잖아. 에어백 터진다. 내가 손으로 이거 쳐서 에어백 터뜨려 줄까? 그거 원치 않으면은 살살 밟아. 날 위한다면 살살 밟아줘. 나 너무 무서워. 그래. 어려고 달라요. 그럼 다 통해요. 화를 내잖아요. 같이 싸우자고. 맞아. 나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남자 이제 이 아기새를 조금 다룰 줄 알잖아요. 이렇게 이해시킨대요. 이해시키면 나보고 뭐라. 네 방송하더만은 말 잘한다. 아 근데 맞아. 나는 비슷해. 이 말 많이 해. 예, 내가 방송에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니랑 말하는 방식을 몰랐지만서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도 말을 하는데 니랑 10년을 살을 썼고 살았는데 니한테는 이 정도 이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말을 해야지. 내가 이래. 잘한다 말.